음악과 우주를 즐기는 가이드 쌤 튜브 오승연입니다. 캐프의 Q 시리즈가 새로 업데이트를 맞춰서 Q 메타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소지샵 본사가 있는 과천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캐프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. 자, 메타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블레이드 메타, 레퍼런스, 그다음에 LS50 이게 전 라인업이 다 메타화 되는데 마지막 남은 라인업인 Q 시리즈를 과연 메타화 시킬 것이냐? 안 시킬지도 모른다. 왜냐하면 이 시리즈 라인업의 막내인 Q 시리즈를 메타화 시키면 그야말로 이제 R 시리즈하고의 경계가 이걸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많아서 거기까지 굳이 캐프가 손을 댈 것이냐라는 좀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질렀습니다. Q 메타 시리즈가 이렇게 푸짐하게 딱 요맘때 뭔가 풍성한 느낌을 주는 Q 시리즈. 다른 레퍼런스나 이 R이나 이런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모델 수도 가장 많습니다. 그렇게 돌아온 그래서 그런 버라이어티와 포트폴리오 자체를 Q 시리즈의 콘셉트로 삼아서 Q 메타화 시킨 그런 제품을 구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캐프가 라인업을 짜기에도 어려울 만큼 이 마치 기차 시간표를 짜듯이 점점 늘어나는 라인과 그 시간표를 짜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. 스피커 라인업을 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묻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위아래를 일단 띄워놓고 보더라도 레퍼런스 R, Q 요 세 시리즈만은 포맷도 똑같이 생기고 과연 어떻게 서로 차별화시킬 것이냐 특히 윗제품을 아래제품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어느 건 메타고 어느 건 메타가 안 되고 뭐 이런 거라도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Q까지 전부 메타화시키다 보니 과연 요 경계에 이 제품은 이거보다 뭐가 낫고 이 제품은 이거보다 요만큼이 절약이 돼 있다 이런 설정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. 모델 번호부터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 레퍼런스는 1, 3, 5 이렇게 나가죠. 레퍼런스답게 단촐합니다. 그리고 R 시리즈로 오면 이제 3, 5, 7, 9 이렇게 나가죠. 레퍼런스와 이 R 시리즈도 미묘하게 앞에 패널이 더 있고 없고 뒤쪽에 플레이트를 얼만큼 더 넣고 각 체인버의 브레이싱을 얼마나 더하고 덜하고 맨 아래쪽에 이제 스파이크나 플린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미묘한 차이를 둔 그만큼의 간격을 두고 가격 차이가 약 두 배 가까이 나죠.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 육면체입니다. 가까이 가서 봐야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많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게 그 레퍼런스하고 R이었는데 이런 3579로 간 아래, 아래쪽에 있는 Q는 R과의 가격 차이가 약 1.5배? 레퍼런스로부터 보면 약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게 같은 사이즈끼리 비교해 본다면 그게 Q 시리즈였어요. 근데 Q 시리즈야말로 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레퍼런스 시리즈부터 다운사이징, 옵션을 한두 개씩 빼고 그리고 트리클 다운시킨 좀 더 축약이 돼 있는 하지만 그 코어한 사운드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물론 레퍼런스와 Q의 음질 차이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원래 가장 핵심에 있는 나는 거기까지만 소리가 나면 굳이 그 정도까지 지출 안 하고 Q에서 멈추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캐프는 Q 시리즈를 가장 양적으로 많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위에부터 이제 뭐 뮤원 블레이드 쭉 Q 시리즈 오면은 가장 이 층이 넓은 폭이 넓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 캐프 내에서 그런 위치에 그런 등급에 위치하는 시리즈가 바로 Q 시리즈입니다. Q 시리즈는 원래 번호를 R이나 레퍼런스하고는 좀 차별화 시켰어요. 세 자리를 썼습니다. 150, 350, 550, 750, 950 이렇게 날아갔던 거죠. 그렇게 붙였던 게 Q 시리즈인데 이번에 메타 시리즈가 되면서 과감하게 번호를 레퍼런스나 Q하고 똑같이 붙였습니다. 한 자리수. 그 숫자가 1, 3, 5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는 없고 5는 대신에 콘체르토라는 아주 신박한 제품이 이 바로 옆에 있는 제품이죠. 이 제품으로 대신이 됐고 그 다음에 7, 9가 없고 11이 됩니다. 950이었던 게 이제 11로 쌍위로 레벨업을 한 이런 구성을 완성시킨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이제 레퍼런스나 R이나 Q나 마찬가지듯이 센터 스피커, 월, 뭐 인월, 온월 이런 스피커들이 전체 홈시어터 구성을 할 수 있는 옵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. 메타가 된 김에 Q 시리즈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Q 시리즈야말로 캐프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. 1부터 11까지. 그 중에 윗부분만 이렇게 떼어난 게 캐프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원류와도 같은 레퍼런스 시리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아래쪽 좀 중간 쪽까지 좀 확장시키고 중상위 랭크된 제품들만 이렇게 끄집어낸 게 R 시리즈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Q에는 모든 게 다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에서 R로, R에서 Q로 오면서 뭐가 하나씩 빠집니다.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.
근데 반대로 그게 원래 순서였어요. 원래 레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R을 만들고 Q를 만들었는데, 근데 이 Q 쪽에서 보면 이렇죠. 아, 여기다가 나는 스피커 자체 멋을 좀 보태고 싶다. 그래서 이쪽에 뭔가 브레이싱 이런 금박도 좀 붙이고, 그다음에 앞에 요 색깔도 투톤으로 만들고, 그다음에는 이제 음질적으로 패널 앞을 좀 더 강화해서 파워 핸들링이 좀 더 크거나 전체 통의 진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구조. 이런 거 뭐 CFT, CLD, 캐프가 그런 FA를 측정해서 만들어내는 리플렉싱 그런 기술에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런 것들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R과 레퍼런스라고 봤을 때 그 전체를 관통해서 한 단계씩 다 끌어올리는 방식. 그게 바로 메타였단 말이에요. 메타가 되면 자 뭐 LS50도 그랬고 R 시리즈, 레퍼런스 시리즈, 심지어 블레이드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메타 시리즈가 되면 캐프의 유니큐 드라이버는 동축이니까 뒷면에다가 요만한 딱 손꼽을 사이즈만한 조형물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하나 넣어서 모든 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. 제품의 가격도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그 사출 성형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넣으면 되는 몇 불 정도 되겠죠? 그걸 추가하는 바람에 생긴 변화가 엄청나서 전체 설계를 다 바꿨어요. 그래서 이제 유니큐만 해도 12세, 13세대까지 오고 있잖아요. 그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이 동축 구조인 유니큐는 현저성 완벽한데 이걸 좀 더 음악의 실제 원본에 가까운 그쪽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게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의 변화인데 메타가 되면서의 변화는 특히 중고역 1kHz 이상의 대역에서 소리를 강하게 낼 때 피치를 쫙 올렸을 때 순간 듣기 싫은 소리가 나거나 이제 저희를 종종 이제 그런 걸 트랜지언트라고 하고 갑자기 과도 에너지가 순간 몰리는 그때를 처리 못해서 생기는 그게 뭐 앰프 쪽의 문제이든 네트워크의 문제이든 유닛의 물성의 문제이든 아니면 스피커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든 그 소리를 못 견디고 원래 음원에 없는 찌직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순간 귀가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 뭐 음이 뭐가 변질됐다고는 못 느끼는데 뭔가 좀 귀가 약간 자극적이었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한 게 메타였단 말이에요. 1kHz 이상의 대역에서 나오는 후면파 에너지를 디퓨징 시키는 거예요. 스피커 내부에서. 이걸 내부에서 디퓨징 시키면 그 다음 음이 원활하게 나오는데 많은 기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2차적으로는 더 큰 힘을 내도 되는 에너지를 좀 더 강화해도 거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1인치 트위터 바깥쪽에 4인치, 5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있는 이 구조에서 이 틈새에 있는 갭 댐핑을 바꾸고 뭐 섀도우 플레어나 그 다음에 CFT, CLD 같은 안쪽에 그런 리플렉싱 방식, 그다음에 포트 모양 그런 종합적인 수십 가지를 바꿔서 만들어낸 게 그게 메타 버전이거든요. 근데 레퍼런스와 R, 특히 저 LS50 같은 제품이 그 메타를 넣어서 좀 더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. 아 이게 좀 더 음악 듣기엔 좋다.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캐프의 가장 보편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Q시리즈의 메타를 도입시킨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Q시리즈 똑같아요. 그 결과는? 자 높은 대역에서는 소리가 약간 더 순해지고 반대로 말하면 좀 더 강한 음을 내도 거친 느낌을 내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. 파워 핸들링에 좀 더 내성이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아주 높은 음이 나거나 강한 음이 나도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해서 고음질 음원일수록 피크 레벨까지 섬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음원을 들을 때 훨씬 유리하죠. 그래서 제가 바로 위에 R 시리즈나 저 레퍼런스 시리즈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했던 거예요. 그건 사용자가 가격과 만듦새 그리고 음질을 놓고 비교를 하셔서 취소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. Q 시리즈의 새 메타 시리즈 정식 이름은 Q1 메타, Q3 메타, Q7 메타, 11 메타 이렇게 나가는데 이 5 버전은 5 자리만큼은 숫자를 안 쓰고 콘체르토를 넣어서 뭔가 이렇게 마치 포인트처럼 그런 제품 하나를 새로 입혀놨습니다. Q 콘체르토 메타가 되는 거죠. 두 채널은 이렇게 다섯 종류나 되는 이런 폭넓은 Q 시리즈 메타를 일단 음악을 좀 들어봐야겠죠. 이 다섯 종류 중에 전에 없다가 생긴 이 콘체르토라는 이름까지 특별히 붙인 Q 콘체르토 메타, 그 다음에 플래그십인 Q11 메타 두 제품의 소리를 각 두 곡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들어보시죠.
어떤 면에서는 높은 대학은 이제 메타가 되면서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. 높은 대학의 차이는 굳이 뭐 대학을 자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거의 같은 품질로 들려지는데, 거기도 이제 물론 이제 배프를 좀 더 강화하고 다른 재질을 쓴 또 레퍼런스는 또 소리가 다릅니다만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한 게 높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중저역대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, 지금 메타 버전이 된 QC를 들어보면 그마저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시작했어요.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. 전용 스탠드를 바치고 시청한 콘체르토 메타를 들어보면 사실은 녹음한 음원 외에 더 큰 그런 베이스 부스팅이 있는, 다이나믹이나 펀치감이 굉장히 크고 이 악기 수가 훨씬 많은, 악기 수가 일시에 몰리는 이런 곡들을 들어봐도 대단히 잘 견딥니다. 기특할 정도로 소화를 잘해요. 이게 뭐 고급스럽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려면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, 그런 거를 뺀 채로 전체 대역 밸런스라는 걸 보면 이 제품이 나를 싼 맛에서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높은 대역이 훨씬 잘 들리게 한다거나 베이스를 아주 다이나믹을 그냥 펀치감을 많이 줘서 귀에 혹하게 만드는 이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아니고, 선명하고 다이나믹하지만 고역, 중역, 저역이 똑같은 사이즈로 늘어났다가 줄어나는 그 리니어하고 플랫한 그런 대역 구성을 하고서 여러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, 이게 메타화된 Q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을 딱 요구 계절에 맞는 곡이죠. 바 바이올린 협주곡 1번. 그 존 버시 던딘 콘서트를 지휘한, 이게 녹음 자체도 굉장히 가깝게 녹음을 했고 바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굉장히 녹음이 뛰어난 그런 연주 중에 하나인데, 그 아주 미세한 그런 감촉들을 잘 못 다루면, 잘게 부서지는 그런 음들이 그걸 잘 소화 못하면 거칠게 들리는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인데, 시종 매끄럽죠.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들어봤는데, 전에 메타화 되기 전에 Q가 소리를 선명하고 강하게 들려주는 그런 일변도의 소리를 들려줬다면, 선명하고 투명도의 뒤쪽을 덮는 중역과 저역의 느낌이 좀 더 강화되는, 좀 더 소리를 키워도 음이 그렇게 강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적고 오히려 중역과 저역이 더 잘 들리는, 좀 더 해상도를 갖추고 들리는, 그래서 그 결과 전체 대역이 고른 해상도를 가지고 들려주는, 메타화 되기 전에는 고음이 좀 더 잘 들렸다고 한다면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던 그 부분을 메타가 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중고역 저역이 똑같은 사이즈로 늘어나고 줄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게 바하 콘체르토에서 아주 잘 보여지고요. 재즈곡들은 특히 케프가 가장 잘 들려주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. 고역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선명하게 근거리에 있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. 근데 메타화되면서 좀 더 좋아진 건 역시 바하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똑같은 원리로 재즈의 많은 부분이 중저역의 품질이 상당히 크게 좌우합니다. 음악의 뉘앙스를 좌우하는데 그 부분들이 고급스러워졌어요. 좀 더 선명함을 넘어서, 선명해진 중저역의 그 한계를 넘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좀 더 정확하게 재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런 것들이 매트 피니쉬에 그냥 평범하게 만든 박스 안에 있는 Q시리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보면 메타가 되면서 이 상승의 폭은 미안하지만 레퍼런스나 R보다는 Q 쪽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. 그 저가 스피커들에서의 어떤 왜곡률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쪽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내면 그러면은 그보다 한 두 배 이상 비싼 스피커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.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뭐 판을 더 두껍게 하고 더 좋은 나무를 쓰고 새로운 소재를 쓰고 이런 걸 하지 않은 채로, 그게 케프의 신의 한 수였다고 제가 종종 표현하듯이, 그 메타 하나를 넣고 그 메타를 중심으로 한 다른 쪽의 설계를 변경하니까 이런 소리를 얻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새로 생겨난, 사실은 또 여기서도 새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죠. 이제 950이 없어지고 11이 생겼으니까, 11은 훨씬 밑에 베이스가 3개나 있고 총 5웨이로 소리를 내는, 그리고 대역도 훨씬 넓어. 이런 톨보이 플래그십, Q시리즈 플래그십인 11 소리 들어보면 이게 R하고 레퍼런스하고 조금씩 이렇게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서로 성향이 좀 달라요. 특히 11 같은 경우는 11은 전부터 풍성하게 내는 쪽이었습니다. 근데 메타가 되면서 상위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쪽의 소리가 좀 더 안정감을 찾게 되니까 이 아래쪽은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전체 대역의 비율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. 그 소리의 뉘앙스가 많이 틀려요. 베이스는 여전히 풍성하지만 중고역과 같은 품질로 이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5A가 된 거예요. 베이스 소리가 다이나믹하고 풍성하지만 중고역과 하고의 조화가 된 채로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베이스에 좀 더 해상도가 느껴지는 그런 변화도 지금 새로 생겨난 콘체르토 못지않게 플래그십에서 생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Q 시리즈마저 이제 메타화 됐으니까 Q
케프는 이제 그 메타를 개발하면서 생긴 제가 보기엔 약 5, 6년간 요 사이에 케프의 전체 시리즈 사운드를 그 전체 시리즈를 예외 없이 그대로 다 끌어올린 꽤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Q 시리즈 같은 시리즈의 막내 라인업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바꿔서 말하면 같은 가격대 다른 브랜드 제품들하고 갖는 경쟁력도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Q 시리즈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냥 음악이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생생하게 좀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나는 그런 걸 좀 찾아줘 하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추천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인데 지금의 Q 메타 외타화된 이 Q 시리즈는 잠깐 쓸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갖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졌다는 얘기죠. 뭐 보는 재미 뭐 이런 거 뭐 매일 뭐 이렇게 닦아주고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제품은 상위 제품에 찾아봐야 된다고 한다면 Q 시리즈의 매력은 또 역시 인테리어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주 심플해요. 아,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딱 사각형, 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사운드까지 격상이 되어 있는 메타 시리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전에 Q 시리즈 들어보신 분들은 와서 한번 꼭 그 다음에 상위 R이나 레퍼런스 시리즈들을 기준이 잡혀 있는 분들은 메타 버전이 된 Q 시리즈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느낌 많이 다르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소리샵 본사에 와서 막 이제 박스에서 꺼낸 Q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소리도 들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